이후 스테로이드 논란에 휩싸이고 맙니다. 자신은 스테로이드를 전혀 쓰지 않은 내추럴 보디빌더이자 도핑에서 1회도 걸린 적이 없다고 어필하였습니다. 16주간 트레이닝을 맡은 한 고객의 변화 사진을 올리면서 이에 대해 고작 4개월로는 불가능한 변화라는 반응이 나오자 희대의 명문을 남겼습니다. 어떠한 편법으로 몸을 만들었냐는 의문이 든다면 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얼만큼 버려봤고 얼만큼 미쳐봤냐를 생각해보길. 추 2020년 약투 운동에 힘입어 투약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. 약물은 2012년 세계대회를 앞두고 경구형 단백동아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3알을 하루에 나눠 먹는 방식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. 이어 약쟁이란 말보다는